한밤 예능 공작수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알았어. 아, 놀아요 정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구독 좋아요 만감부. 방송국 놈들에게 대놓고 눈도장을 찍습니다. 한밤 예능 공작수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점집 가본 사람 있어요? 가면 이러고 안 있는 거 알죠? 이게 언제적 세팅이야? 시즌2 출연자가 누군지도 말 안 해주고. 근데 내가 이 의상을 준 거 보면은 아 오늘은 그룹 아니구나. 솔로. 어디서? 무슨 의자가 하나야. 최소한 의자를 사람에 맞춰놓고 왔겠지. 출연자에 대한 힌트나 정보라도 조금 주시면은. 아 힌트를 드려야 돼요? 네네. 용한집이 아니네. 용한집 이런 거 안 입고 있다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싱어게인. 나 봤죠. 사진도 찍었는데 행사장에서 만나갖고. 누구? 김우진 씨. 노란색. 17호 가수. 완진남. 나 그럼 누군지 알아요. 마지막 힌트. 너도 나도 너드. 나 마지막 힌트는 모르겠는데 만진남에서 사실 느낌이 조금 오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너드? 이게 뭔 뜻이에요? 다 봤다면서. 와 봤지? 이게 뭔데 근데? 이따가 손님 오시면 직접 네. 물어보세요. 내 느낌상 지금 거의 오신 것 같거든요? 기선제압을 좀 해야지 그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보러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름? 한승윤입니다. 너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너도? 나도 너드 뭔 뜻인지 알아? 저기 선생님 싱어게인 안 보셨죠? 봤는데 하이라이트로 봤어. 제가 싱어게인 할 때 서영주라는 친구와 이렇게 팀이 돼서 이렇게 경연을 했었어요. 그 팀의 이름입니다. 바로 안경 쓴 친구랑 노래했잖아. 안경 쓴 얼굴 하얀 친구랑. 여기 왜 온 거야? 외모로 화제가 많이 되고 그건 너무 감사한데 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이 얼굴이 고민이라 나왔습니다. 진짜 뾰족한 걸 갖다 주셨네. 외모가 고민이라고? 진짜 고민이에요. 사람들이 내 외모만 기억을 해준다. 노래가 외모에 묻히는 것 같다. 네. 음악이 묻힐 정도로 잘생겼다 생각하진 않는데 아 잘생겼다 이러고 그 끝나니까. 보통 이런 고민은 어중간하게 생긴 남자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니까 진짜 화가 나는구나. 음악은 몇 살 때부터 한 거야? 음악은 15살 때부터. 네. 그 전엔 뭐 했어? 그 전엔 축구 선수였어요. 혹시 허벅지 한 번만 만져봐도? 오, 그러네. 네. 진짜 했네. 네. 제가 활동적인 거 되게 좋아해서 엄청 뛰어댕겼습니다. 어떤 계기로 축구 선수 하다가 갑자기 가수 얘기를? 축구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다가 혼난 적이 꽤 많아요. 경기 중에? 축구를 잘하진 않았구나.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 어떤 노래를 조금 이렇게 흥얼거리거나 불렀던 거야? 아 그때 멜로디 만드는 게 취미였어요. 아는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멜로디를 네. 만드는 거를? 네네네. 좀 그건 또라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외모 때문에 조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면 혹시? 아 솔직히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좋은 게 훨씬 많죠. 너무 감사하죠. 아는 새끼가 네. 방송 소장에 그런 얘기를 해? 똥같이 생겼어. 내가 이거 안 입고 이거 안 하지. 씨. 좀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보면 저도 모르는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거나 제 근황을 남에 의해서 듣게 되는 신기한 그런 좀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옷에 묻은 걸 이렇게 못 봐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똑같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여자한테 그러면 오해를 사니까 상대방이 올 수도 있고 주변 사람, 보는 사람이 그런 오해를 제일 많이 하죠. 근데 그 오해를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안광이라고 하거든? 안광이 뭔지 알아? 눈에서 반짝이는 거. 눈이 진짜 반짝반짝거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잘생긴 척 안 하더라고. 카메라가 쳐다봐가지고. 아.
다른 내가 생각했을 때 나만의 장점. 장점이요? 난 요런 매력, 장점이 있다. 요런 걸 좀 어필해봐야지 또. 사실 제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매력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다다? 외모랑은 조금 반대인 성격? 본인의 성격은 어떤데? 되게 털털하고 동생들한테 막 이렇게 막 되게 짓궂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면 어디서 만나? 친구가 없어요. 방금 일초는 동생들이나 친구들 짓궂게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는데 정상 나이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어디 나왔어? 파주. 육군 나온 거지? 그렇죠. 육군 병장. 드디어 장점 하나 찾았네. 오늘 말하는 거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육군 병장이야. 네, 육군 병장 전역. 이게 제 매력입니다. 네, 그리고 친동생이랑 갔다 온 게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동반 입대. 진짜 특이한 애구나 너. 동생이랑 닮았어? 동생이 저보다 나아요. 동생 사진 한 번만. 사진이 없네요. 어렸을 때 사진을. 키 큰 애가 저고요. 네. 잘생긴 사람들은 원래 카톡 프사 자기 얼굴 안 해놓는다. 너 카톡 프사 봐봐. 내 얼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얼굴이 없구나. 프사가 본인 사진인데 진짜 얼굴은 가려놨어. 좀 나는 잘생긴 척은 안 했어. 잠깐, 나도 이거에 끼고 싶다. 이 정도면 잘생긴 척 안 한 거 아니야? 담백하지? 오. 너네 형 담백하지? 훈훈한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네. 프로그램 그 싱어게인 나가서도 중재자 역할하고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역할이었어요. 첫째고. 나도. 또, 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고민 얘기하기 좀 쉽지 않지 않아요? 장남들은 어디 가서 찡찡 못해. 그런 거를 하면서 저도 힐링을 해요. 고민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네. 그럼 오늘 내 고민 한번 들어줄래? 저 힐링하러 왔는데. 근데 방금 고민 상담 해주면서 힐링한다고?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고민은 이게 녹화일 기준으로 7일이 내 생일이야. 생일 축하드려요. 응. 어머니가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니? 생일 선물로 뭐를 말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생일 선물 처음 얘기하시는 거죠? 어릴 때 빼곤 없지. 그쵸. 어머니한테도 어떤 변화가 있으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변화가 이런 것 같아. 나도 이제 어머니 생일을 섭섭지 않게 챙겨 들었지. 그리고 또 어머니 생일은 또 1월이거든. 네. 석 달 뒤면 또 본인 생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고려하시는 것 같아. 만약에 어머니 생일이 왔어요. 네.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 가방까지 해드렸지. 그러면은 그거랑 비슷한 걸 얘기하세요. 받은 만큼 돌려받아라? 네. 어머니 놀라실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에요? 가방 단가가 네. 이 정도 돼. 아 그래요? 이 상황에서 엄마한테 나 이 정도 돼. 이거랑 어머니가 얘가 이제 나랑 척을 지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승윤이의 매력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우선은 우리가 다 아는 승윤이의 매력이 뭔지 다 같이 알고 있는 게 있잖아. 노래. 그래도 본업이 네. 우선 노래를 조금 이렇게. 근데 아까 너도 나도 너도 모르셔가지고. 장난이고요. 그럼 이게 유튜브로 보면은 놓친단 말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거는 1라운드. 변진수 선생님의 너에게로 또다시.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생각한 멘트가 개잘한다였는데 누가 잘한다가 나올 뻔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을 내릴 건데 얼굴에 어울리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에 잘 맞는 그런 노래를 해야지. 스페니쉬 노래라든지 라틴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해봐야 돼. 저 근데 잘할 수 있어요. 되게 발음 좋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한 소절 해볼 수 있어? 아니 없어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그런 거 좋아 할 수 없을 땐 단호하게 없다고 얘기해 못해요 지금은 아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가장 높은 시즌이란 말이야 맞아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사실 아, 못 봐가지고 아직 아직 안 봤어? 너랑 나는 깐부야 아 그거 TV야 아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만 참... 알면 돼 계속 깐부 하는데 너랑 나는 깐부여 그것만 알면 돼 그래요? 혹시 술 좋아해? 술이요? 엄청 좋아하죠 다 하고도 이 정도구나 옷이라도 한번 오늘 너무 남친 룩이야 맞다 이거 옷 PPL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마인드 브릿지 근데 저 옷을 입어도 괜찮은데? 근데 저 옷을 입어도 괜찮은데? 전 보러 왔어? 눈이 워낙 깊으니까 딱 이러고 전 보러 왔어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상은 잘 어울려 아 진짜요? 의상은 잘 어울려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 뭐 딴 것도 잘 어울리고 의상에 문제가 없어 사람은 자기의 본업을 잘할 때 가장 멋져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인 담백하게 바꿔가도 좋을 것 같아 이 두 개의 솔루션을 통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승윤 씨에 대해 궁금해하고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잠 뽑아 오케이 잠 뽑아 펼쳐봐요 점집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뭐야? 오징어 게임 안 봤지? 아, 나 오징어 게임 안 봤는데 계속 나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 오징어 게임 재밌는 거 매력 있고 다 보고 싶어 하는 거 우리 모두 알아 근데 한 명만 몰라 그치? 너도 너라는 사람의 매력을 우리 모두는 알지만 너만 모른다는 뜻이야 지금 본인의 매력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너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럼 너는 언젠가 오징어 게임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전개가 나온 것 같아 정리를 진짜 잘하시네요 마무리 멘트 알아 혹시? 제가 끝까지는 안 봐가지고 요거를 잘 따라해보면 되는 거야 내가 짧게 알려줄 테니까 너가 크게 얘기해 한밤 예능 공작소 구독 좋아요 만간부 좋아요까지 귀여웠는데 만간부가 안 귀엽단 말이야 한밤 한번 보여줘 아. 한밤 예능 공작소 구독 좋아요 만간부 너야 카메라 떨어질 뻔했어 형 너무 섭섭하다 진짜 한승윤 씨와 함께하는 한밤 예능 공작소 시즌 2 시작되었습니다 한밤 예능 공작소 구독, 좋아요, 만반부! 만반부.